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인치 스케줄 40 304 파이프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부를 엄청 해놓은 배관사. RT 용접에서 이렇게 많은 취부를 해놓으면 시간적으로나 품질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잘못해서 리페어라도 나오면 모두 용접사 책임이죠. 배관사가 만들어준 함정 용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갭은 2.5에서 3.5mm. 설비처럼 이렇게 많이 붙은 포인트는 한쪽으로만 용접해서 변형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한 라임이 길고 무겁기 때문에 돌려서 용접하는 것도 많이 힘들죠. 퍼지는 통퍼지. 스풀 길이는 대략 12m 정도입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초절정 미세감각. 용접 장갑은 카이맨 밀러. 광고 끝. 전류 수치는 컨트롤마다 틀리고 갭에 따라 틀립니다. 용접사마다 기량 차이도 틀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접봉을 녹이는 감으로 본인만의 전류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전류가 궁금하십니까? Don't mess with my crew! 드디어 끝인가?
진짜 끝인가? Buenas noches, el primo.